인피니언의 최신 기고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의 40%, 이산화탄소 배출의 36%를 차지하는 빌딩에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 소비를 3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센서를 활용해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자신의 주변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디바이스가 항상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 센서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전기 소모를 최소화시켜주고 CO2 센서는 공기질 측정을 통해 필요할 때만 창문을 열거나 닫아서 에너지를 절약하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센서들은 인간의 감각 기능을 모방해서 구현된 것으로 센서가 실제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고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인피니언과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가전기기, 조명, 홈 오토메이션과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센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포디에스 홈페이지에서 인피니언의 기고를 확인해주세요.